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냥책을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율곡이상 17장. 하나님은 말씀 듣지 않는 왕에게 하나님이 벌이실 거예요. 앞으로 몇명 동안 있지 않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왕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왕은 자기가 하느님이 섬기지 않고 얼마나 섣불리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 이세벨과 엘리야를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왕왕은 자기가 하느님이 섬기지 않는 나쁜 일이 됐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죽어야 돼요. 도망갔어요. 엘리야는 도망갔어요. 엘리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피해서 숨어라. 어디로 갈까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요다당 있는 시냇물이 있는 조그만 시냇가 썩고 그곳에 시냇물이 마셔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뭘 먹고 살죠? 엘리야가 물었어요. 그 대신에 가해 먹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매일매일 엘리야한테 음식이 보내주셨어요. 엘리야는 까마득하게 엘리야를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까마득이는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갖다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 시냇물을 맞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매일 좋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기도했어요.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감사했어요. 엘리야를 도와준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율곡이상 17장.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그 뒤에 시냇물보다 다 말라버렸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못한 사람들은 명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혹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먹을 것이 구할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사르밥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한 바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엘리야는 사르밥으로 손문으로 들어갈 때 남편이 한없는 음식 끓여주고 있는 마심을 준비했어요. 그 빵에 마신 물을 갖다 주려고 할 때, 엘리야는 또 말했어요. 빵 조금만 갖다 줄게요. 이건 뭐지? 엘리야는 선물로 마신 물을 주겠어요? 그 뭐가 엘리야의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는 또 말했어요. 빵도 조금만 갖다 주세요. 엘리야가 그 여자에 말했어요. 저희는 항아리요. 우리 가족 겨우 한번 먹을 밥그릇밖에 없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먼저 빵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의 당신들의 아기를 먹일까지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이 빵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까지 그 항아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먹는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를 말한 대로 했어요. 그 이후 엘리야는 여자를 그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음식을 넉넉하게 먹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여자가 엘리야를 풍선한 음식을 먹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여자를 좀 먹게 돼서 감사했어요. 또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발 일기로 지나가실 때는 엘리야 꼭저 집으로 들여서야 같이 식사를 해주세요. 엘리야는 수습으로 갔을 때였어요. 엘리야는 수업 한 여자가 엘리야를 부탁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돕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돕고 싶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순한 남편은 엘리사가를 하는 것처럼 하는 일을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 그대는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대는 식사 초대를 해줬어요. 다우드와 엘리사는 부부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기까지 좋아했어요. 엘리사처럼 그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루 수냄는 여인은 엘리사의 깜짝 놀란 일을 만드셨어요. 남편을 부탁해서 엘리사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 봐보세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잘 꾸며진 방을 데리고 갔어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잘 꾸며진 방으로 데려갔어요. 쉴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식상과 의상도 있는 방이었어요. 등장불이 방에 비추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위해 다 만든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방에 주무시고 가세요. 엘리사는 방 안을 보자 빙그리 웃었어요. 방이 잘 준비된 곳이 저를 위해 방을 만드셨군요. 좋은 물건들을 만들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사를 하느님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손님 여라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을 도는 것도 자랑스러웠어요. 또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만나 나만 시라의 나는 나라 장중의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한테 장군이 나라의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든 몸무게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나만 장군은 집에 조그만 이스라엘 여자를 아이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왕이 써준 편지는 이스라엘 왕에도 전했어요. 말한 전체를 몰라 엘리사가 집으로 가서 문 밖으로 섰어요. 엘리사가 심부름하는 나아만이 장군을 보냈어요. 시에라 최고 장군이 자신의 함부를 대해 엘리사를 대해 다만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가 밖에서 오지도 않네.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 주지도 않네. 병든 자리에 손도 대어주지 않네. 우리나라에 간단 말이야. 다만은 크게 아리 내면 발끈 놀랐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나무의 종교단이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주인님, 만약 엘리사가 보다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기어 해는 몸을 씻는 것뿐인데 그는 수용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나광도 했어요. 한 번, 두 번, 일곱 번 요구했대요. 다음에는 뱃살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다만병이 난 거예요. 어린이가 피부를 도와준 나만은 장군이 하는데 날뜻 깊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돌아서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의 선물을 주라고 했죠.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재성기라고 말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만든 게 있었어요. 봐봐요. 멋지죠?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